자, 68페이지, 69페이지 중에 뭘 하나 만들어 볼까? 요게 좀 어려워 보이지, 그지? 69페이지 첫 번째 게좀 어려워 보이지?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 야, 기록은 잘 되고 있죠? 자, 요번부터는 작업을 할 때, 레이어 층을 꼭 만들어 놓고, 외형선, 중심선, 치수선, 이렇게. 색상은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요 부분들 꼭 만들어 놓고, 외형선은 초록색으로, 중심선은 빨간색으로, 치수선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세요. 자, 중심을 먼저 그려주면 되겠지. 외형선으로 해서 중심. 끝부분이 84네. 클릭. 84. 파이니까 지름이죠. 지름 84. 요거는 외형선으로 선택하고 외형선 중심선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자, 이 중심에서부터 저 끝까지 20이죠, 20. 중심선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offset. 20, 아, 20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2. 62를 먼저 찾아줘야 되겠다, 62. 6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 중심 부분들을 찾은 거고 반대쪽으로는 134지 134 여기서부터 134 offset 134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중심에서 라인에서 이 중심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요 중심이 중심에서 파이 20을 그려주면 돼. 20 선택해주고 요거는 외형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42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 42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으니까 offset 42 40 42 요 중심선에서 파이 20
20. 요것도 외형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뭐다 작업한 다음에 바꿔도 되고, 이렇게 작업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겉 부분은 R18이네, R18. 반지름. 18. 그래서 이것도 외형선. 겉부분이 84고, 안쪽 부분은 72네, 72. 지름. 클릭, 72.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것도 외곽 18. 반지름 18.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 부분들을 만드는 수가 있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요게 R40이죠, R40. 그러면 요거는 호를 해가지고 호. 아, 원, 접선 반지름. 접선 반지름. 이렇게 누르면 접선, 반지름 40. 이렇게 되는 거죠. 접선 반지름. 이렇게 그리면 아주 편리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접선으로 선으로 연결해 주면 돼, 선으로. 원은 접선을 연결할 때 스냅. 스냅 설정에서 객체 스냅. 객체 스냅에서 이걸 다 객체를 끄라 그랬어. 모두 지우기. 접점을 연결할 때는 접점만 체크해 주면 확인. 그래서 라인을 이용해서 접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또 이쪽도 라인 접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외형선. 점점점 거의 다 그려보지. 그려지고 있죠. 근데 여기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 요것도 접선 반지름. 접선. 반지름. R120. 이렇게 되는 거지. 선택해주고. 외형선. 다 됐는데, 안쪽 부분에 다각형이 하나가 있네, 다각형. 폴리곤. 육각, 지름, 원을 한번 그려보시죠. 일단 요거를 쭉 정리하고 트림, 디얼 지울 거 지우고
이거 이상하다. 여긴 접점이 잘 됐는데 여기 접점이 잘안 됐네. 아인 형선 TR 지워버리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이 안쪽 부분에 있는 육각형을 표현해 주는 방법은 먼저 원을 하나 그려 주는 거예요. 지름 42죠, 42. 42를 그려주면 좋겠어요. 42를 그려주고, 폴리곤 체크해주고, 면의 개수, 육각형 체크해주고, 엔터, 중심 클릭, 하고, 내접이 아니라 외접으로 해주면 돼요. 외접. 외접으로 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2가 되겠지. 42. 그런데, 문제는 15도를 기울여 줘야 돼. 15도 선택을 해주고 뭐야 형사 15도 기울여 줘야 되겠지. 회전 객체 선택 엔터 중심선 체크 꺼주고 돌려줘야 되지. 이렇게 돌려줘야 돼. 회전 각도 15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려지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여기 치수선은 더블 클릭해서 치수선. 자,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선형으로,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134. 시스 중심. 62. 그 다음에는 요건 R40 요건 파이 20 요건 파이 20 요거는 R18 여기도 파이 20, 원, R1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올려서 4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연장선을 그려주고,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도. 또 필요한 게, 42. 42. 파이로는 80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어야 되겠죠. 42. 터졌죠? 파이 요거. 72. 짠, 오, 다 됐지? 이렇게 해서 하나 도면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8, 40 맞죠? 됐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현해 가면서 이번 도면들을 68페이지의 도면을 그리던 69페이지의 도면을 그리던 도면을 하나씩 한 장씩 하나씩 하면 또 하나만 그리는 줄 알겠다. 한 장씩 선택을 해서 한 장을 CAD로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질문 있는 사람. 우리 그 실시간 수업의 묘미는 바로 요거지. 질문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지. 68페이지에 지름 아, 그네 개란 얘기, 네 개. 파이 12가 네 개다. 이거 과제 우리 교재로도 몇 페이지냐면은 우리 교재가 이게 최신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신이야. 자, 좀 전에 보여준 거. 본인 그 LT 스케일이란 거 명령 그 뒤에 있는 도면 찾아보도록 하세요. LT 스케일. 64페이지. 64페이지인가 보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최신인데 최신 거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유를 좀 해주면 좋겠죠. 체크해 준 사람들은 혹시 이제 외부에 있어 가지고 또 책을 보지 못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또 다른 질문. 64페이지래. 64페이지. 아이고, 우리 긴 연휴에 여러분들 뭐 아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또 가정 친척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집에서 쉬는 것도 힘든 일이야. 다시금 이제 컨디션도 잘 하고 작업들 진행하면서 본인의 몸 상태를 쭉 끌어올리길 바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과제들 작업들 잘 해보면 해가면서 놓친 부분들은 영상 내가 올려주고 네 번에 걸쳐서 올려준 영상 부분들을 쭉 봐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그 출석 체크가 되는 거니까. 작업들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출석 체크도 할수 있도록 하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